하니까 간단하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. 제가 사실 요즘 방송을 쉬고 있었어요. 그 역류성 식도염 걸려가지고 목이 안 나와요. 그런데도 제가 이걸 참가하고 싶어가지고요. 그냥 방송을 켰습니다. 그리고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아주 큰일,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.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많이 힘에 겪고 지친 하루였어. 짙은 한숨으로 무거워진 마음, 왠지 답답함에 끝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거리를 걸었어. 따사로운 햇살처럼 모여가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위로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아파하고 참아내야 해.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언제나 지친 어깨 받아줘야 해. 사람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 되어 이겨내야 해. 바라보고 아끼는 그 맘 놓지 말고 다른 내일이 오니까 우리는 끝내 일어서 다시 해낼 수 있어. 너와 나 우리는 하나.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우리가 드라이브스루가 세계에서 틀렸습니다. 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해진 수용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.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응원의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. 작은 바람에도 벅찬 오늘이야. 서로 다독이며 가까워진 마음, 왠지 설레임에 툭툭 털고 일어나 익숙한 그 길 걸었어. 가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소망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견뎌내고 일어서야 해.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언제나 지친 어깨
우리는 하나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좋았다, 좋았어. 파이팅! 자, 일단 에이머님, 아니 아까 전에 목상대 안 좋다고 하시는 거 이거 뻥 아닙니까?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여러분들 막 그냥 속이 막 빵빵 뚫리지 않아요? 뭔가 진짜 마지막에 에이머님께서 딱 피날레를 딱 해주시니까 아, 못 갔다, 진짜 내일이면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봤었다. 느낌.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에이머님 카톡 저한테 주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 에이머님께서 제일 마지막이어가지고 저도 조금 너무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또 이런 또 좋은 기회 또 있을 거니까 요거도 보시고 나중에 한번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머님 나이다.